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. Radio Hanguk. (웃음) 오늘의 영어 한마디 깔끔한 잉글리시 2003. 네, 네, 어제 저희가 그 쉐이디 캐릭터, 좀 귀가 풀린 사람, 예, 네,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저 사람 뭔가 좀 네. 수상해. 예, 그런 사람들은 비델 써야 돼. 네. 네, 오늘 영어는 다 정반대고요. 네네. 사실 사람이나 어떤 것에 관해 많이 물어보잖아요, 저희가요. 그쵸, 그쵸. 그러니까, 나 누구 만났는데 하면 첫 번째 그 상대방 나오는 말이? 그쵸. 야, 그 사람 괜찮아? 네, 그 사람 어때? 네, 이렇게 네. 물어보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거는요,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. 미국에서도 만약에, 네. 어, 나 어제 빌 게이츠 만났어. 어, 정말? 어, really? 야, 그 사람 어때? 그쵸. What 네. is he like? What's he like? 물어보잖아요. 이럴 때 이제 네. 정말 사람이 소탈하고 실제적이고 네.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좋게 얘기하는 거죠. 네, 아주 좋은 네. 거죠. Down to earth. Down to earth. 네, 오늘 영어 한마디 오. 배워보겠습니다. 신나게 노래를 하며 네, 신나게 노래는 안 하지만 신나게 영어를 배워봅시다. Oh, yeah. 네, down to earth 하면요. 네. 그냥 보면 down. Yeah. D-O-W, down 하면 yeah. 내려있다. 아, 네. 네. to 어디 갈 때 얘기하는 네. to 누구 earth 하면 여기 지구잖아요. 지구죠, 네. 그러니까 down to earth 하면요. 네. 저희처럼 똑같이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. 평범해. 네. 네. 뭐 어떤 사람 뭐 누구 좀 띄워주면 나 비행기 태우지 마 막 이러잖아요. 네, 네. 붕은 떴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정말 연예인이고 아니던 공인이든 네, 공이든 예. 아니든 네. 막 어깨 힘주고 막 있어요. 연예계도 네. 되게 많아요. 겉질 안에 이렇게 슬슬 날아다니는 것 같아.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지금 화장실도 안 가. 네. 네, 그런 사람 반면에 네. 정말 자기가 연예인이고 돈이 많아도 네네. 네. 아니 뭐 연예인뿐만 아니에요. 그냥 어떤 사람 만났는데도 네. 정말 사람이 솔직하고 현실적이고 소탈하다 네네. 할 적에 down to earth라고 사용을 해요. 뭐 he's a very nice guy 되게 할 수 있지만요. 좀 더 확 와닿게 하려고요. 와닿게 하려면 he's very down to earth 사용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이 down to earth라는 거는요. 네. 이 호감을 표시하는 표현으로요. 사람이 꾸밈이 없고 네. 소탈하거나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내가 낸데 하면서 막 그러지 않고. 네. 그러니까 네. 정말 down to earth처럼요.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땅에 내려와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. 그렇죠. 절대 신이 아니라는 거죠. 네. 네. 그러니까 down to earth.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니고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. 네. 그러니까 head stuck in the cloud 라는 말이 있어요. 머리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다, 아니면 거기 박혀 있다 이런 말인데요. 그건 지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네요. 네, 네. 어떻게 지잘난 척도 있고 네. 또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. 하면서 지가 뭔 줄 알고. 네, 그러니까 뭐 네. 한국말을 보니까 뜬 구름을 잡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뜬 구름을 잡는 거는요. 네. 지 주제 파악 못하고 그 내가 나는 가수 할 거야 하면서 막 설레발 설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예요. 사람을 뜬 구름 잡는 거죠. 쉬운이 넘은 분이에요. 정말 가치는 또 없는. 데요. 자기 처자식 맥이 줄줄이 입이 있는데 네. 난 오늘 회사 때려쳤어. 왜? 나 락 가수 될 거야. 그럼 맨날 머리 기르고 이러고 얘기가 죄송해요. 그 놈은 왜 나오냐는 게 웃기게 얘기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망상에 빠졌다고 얘기하잖아요. 내 뜬금 잡는다. 네네네. 현실적이지 않잖아요. 네네. 근데 아니에요. 자기는 막 그 구름에 둥근 떠 있어.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 에어로스미스나 번드비처럼 막 뜰 거야. 가지고 사람들 지나면서 오빠 할 거야 막 생각하는 거죠. 정말로 킬됐어. 찾아오는 건 팬이 아니고요. 밀린 고지서뿐이요. 정신 차리세요. 그래서 저는 정신 차렸어요. 네. 뭐 오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. 네. 근데 이런 사람이 쓰게 head stuck in the cloud 하는 사람들 때 뭐 keep your feet on the ground라고 많이 얘기했죠. 너 발을 땅에 keep하라. 발 갖다 대. 네, 발 갖다 대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네. down to earth 하면요.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그 현실과 좀 동떨어진 공상에 빠진 사람을요. 네. He has his head stuck in the clouds 많이 얘기했죠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시피 정말 뭐 잘 되지도 않는데 네.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잖아요. 뭐 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좋은 네.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근데 때려치고 네, 네. 나 뭐 대박 아이디어 있어. 여보. 나만 믿고 따라와. 나만 믿어. 맨날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. 네. 뜬구름만 잡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네. 그 머리는 어디만 둥둥 떠 있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사람 위해서
Your head is stuck in the clouds 이게 하는 거죠. 근데 그 반면에 정말 현실적인 사람한테는 very down to earth.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빌 게이츠 만났어. 오늘 oh, I met Bill Gates. Oh, how is he? What's he like? 맨날 먼저 물어보거든요. 네. 뭐 oh, nice guy, very down to earth.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저 정말 있잖아요. 여기 이 지역에 가버너인가요? 가버너라고 하나? 주지사님이요. 예, 예. 네, 제이 인슬리. 제이 인슬리도 만났고요. 네네네. 그리고 시애틀 지금 시장인 에드 머레이도 제가 만나봤거든요. 그래 너 나타났다. 이 사람들 정말 down to earth예요. down to earth예요. 예, 특히 뭐, 제이 인슬리. 그러니까 down to earth라는 표현이 그야말로 그거 그 뭐라 할까요? 그 정치에 계신 분들이에요. 이런 이렇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. 그 일반 사람 선거 때 일반 사람 만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사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다 그 시장 재래시장 나가서 악수하고 하는 게요. 우리도 서민 당신들처럼 똑같은 인간이요 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유 그럼 뭐야 그냥. 네,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. 네. 당신은 재래시장에 쇼핑 한 적이 있어 할 정도로 얘기 사실 나오는데 사실 여기 미국에서도요. 그러니까 그 요즘 많이 안 그래요. 근데 옛날에는 그 정치인들 나가면요 그 애들을 갖다 드림이잖아요. 폭발판대 하는 것처럼요. 그 이렇게 막 폭발달라고. 그 옛날 정치인들 많이 그렇게 했어요. 지난번 애들 화가 폭발되고 좀 더 인간적인 인간미가 보이네요. 정말 아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. 우리처럼 똑같이 바지도 쑥 입는 게 아니고 한 다리씩 한 다리씩 집어넣구나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 선거철을 보면 선거 그 정치인들이요. 악수 위주로만 하잖아요. 아이고 예, 그것도 그 얼굴에 보면 가식이 드러나 있어요. 네네. 근데 저는 제가 만난 제 인슬리랑 에드 머레이는요 정말 얼굴에 가식이 없고요. 정말 이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 같은 시민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서로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뭐 파티하는 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. 네네.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아무나 같이 사진 찍어주고 우리나라 정치가 야 지지마! Very down to earth. 예, 그러니까 많이 그 사실 그 정치인들한테 많이 사용됐던 표현이니까 흔히 얘기했지게 그 사람 어땠어? 그 사람 많은데 어땠어? 하면 very down to earth. 정말 우리 같아. 그 이렇게 얘기했지게 he's a nice guy. 뭐 착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요. 정말 우리 같아 표현할지게 down to earth 사용하시면 됩니다. 좋은 표현이에요. 네, 이 외에도 뭐 그냥 둥그름을 잡다 할지게는요. Head stuck in the clouds. 그 머리죠. Head H-A-D stuck. stuck은 어디 박혔다는 얘기예요.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구름 박힌 거죠. 본인 스스로 못 빠져나와. 누가 잡아당겨줘야 돼. 네. 아니, 그 구름에 갇힌 정도면 어마어마하네요. 네. 근데 그 트로트계 보면요. 사실 그, 인기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좀 더 그러고 다니잖아요. 그럼 한국 트로트계의 Very Down to Earth Man. 네. 베이로 씨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. 노래 제목도 좋아.